지리산 언추리꽃입니다. 요 꽃이 지리산에서 피는 언추리꽃인데요. 저희 바오세미 농원에도 피어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. 바오세미 농원에 언추리꽃이 요렇게나 이쁘답니다. 여기 이제 송이 다필 거고요. 여기가 반송나무 쭉 있는 우리 집 위에 동산이랍니다. 거기에 언추리꽃을 요렇게 심어놨더니 쭉 반송나무 있는 곳에 언추리꽃이 활짝 이뻐가지고 제가 사진 찍으며 와 저녁 운동하고 있습니다. 둘레길 세 바퀴만 돌고 남행이로 고고 할 겁니다. 여기가 나의 운동하는 둘레길입니다. 좋죠? 엄청도 좋아요. 엄청도 좋아요. 제가 여기에다가 주위에다가 더덕을 다 심어놨더니 더덕삭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카메라는 잘안 보이지만 나는 잘 보인답니다. 여기가 나의 둘레길. 요게 보이는 게다 밤나무랍니다. 더덕을 여기 쫙한 줄로 쫙 심어놓고 그랬더니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어디 풀을 깎아줬느냐 하면은 이제 나리꽃도 꽃 피려고 쭉쭉쭉쭉쭉 꽃멍어리를 뻥 터트리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. 이게 꽃 피면 엄청 예뻐요. 한쪽에는 꽃이 피고 한쪽에는 지금 피려고 몽글몽글몽글하고 여기 다 풀을 깎아줬습니다. 오늘 여기 자리에 풀을 깎아줬답니다. 우리 신랑이 벌써 3차로 풀을 깎아주는 거랍니다. 엄청도 장마 한번 비오고 한번 그러면은 풀이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싹 깎아줬습니다. 나 운동하기 좋으라고. 그리고 이쪽에 야생화도 쭉 심어놨는데 요거는 노루오줌이고요. 이쪽에 노루오줌서부터 루피너스서부터 매발톱서부터 할미꽃서부터 쭉 심어놨습니다. 3분 영상 오늘의 영상 찍고 이쪽에 엉겅퀴 저희 집의 엉겅퀴 꽃은 토종 엉겅퀴 꽃이랍니다. 엄청도 많아요. 근데 예초기로 샥 접어놓고 나 꽃부라고 한두 개 정도는 남겨놓는답니다. 우리 신랑이 여기 할미꽃 동산이랍니다. 쭉 3분 영상 찍었습니다. 끝. 오늘의 영상 끝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예쁘다. 쭉. 우리 가꿔놓는 언두막도 보이고 채소들도 보이고 쭉 언추리꽃이 이쪽에도 엄청도 많아요. 예쁘죠?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.